둘, 셋, 야! 아니 그거 진짜라니까. 어제 내가 브루스터즈로 조태택이를 이겼다니까. 그 돈만 지는 현질난 덩어리를.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태택이를 이겨. 아이 기태가 진짜야? 아이 그게 아니라 아이 나도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봐봐, 난 역시 게임을 잘한다니까. 현질을 안 해도 태태기를 이기잖아. 야, 그러면 학교 끝나고 같이 브루스타즈 하자. 그래. 그럼 내가 뭐 한 수 정도는 알려줄 순 있지 뭐. 태태가 너도 알려줄까? 시끄러이. 태태기는 정말 브루스타즈 허점이라니까. 평소와 같은 대화를 나누며 행복하게 웃을 때였다. 이때 몰랐다. 이게 마지막 웃음이었다는 걸. 리아야! 리아야! 아빠? 리아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응? 아빠 아직 학교 안 갔는데요? 얼른 나오라니까! 아이 너네들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 에? 에? 아빠 무슨 말이에요? 아이 얼른 빨리 나오긴 해 빨리! 뭐? 얘들아 나 먼저 갈게.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왜 저러시지? 그러게 무슨 일 생기신 거 아니야? 빨리 와 빨리!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나 육개야 빨리 오기나 해! 빨리 여보! 여보! 리아들이 꼭 왔어! 빨리 차에 타! 얼른 타! 알았어! 나 가방만 넣고! 야 리아야 빨리 타! 빨리 타! 엄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여보 빨리 운전해! 빨리 운전! 여보 잠깐만! 나 운전면허 없는데? 그게 중요해 지금? 알았어 일단 빨리 출발! 시동 걸어! 밟으라고! 여보 그날이 오고 있어. 그날이 오기 전에 얼른 도착해야만 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니 지금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야! 잠 비켜! 여보 세게 밟아 세게! 알았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 사람도 엄청 급하게 가는구만. 우리도 빨리 도착해야 될 텐데 말이야. 아니 거의 다 왔으니까 금방 도착할 거예요. 뭐? 잠깐만. 왜? 아니 여보 앞에 봐요. 차들이 막혀 있어요. 앞에서 사고가 났나 봐. 아니 그러게. 아니 저기요 여러분들. 아저씨 차 좀 빼세요. 에이 여기 앞에 나갈 수 없는 거 몰라요? 아이 저희 다 죽게 생겼어요. 예? 딴들 알아보슈. 아니 여보 어떡해요. 우리는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된다고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안되겠다 그냥 차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걸어가면 되지 뭐. 아 그래요 빨리 가요. 여보 빨리 따라와. 아이 그래요. 리아 뒤처지지 말고 아빠 좀 잘 따라가. 네. 아이 뭔데 이래. 그날이 오기 전에 이곳을 빨리 와야 된다고 리아야. 그래 여기쯤일 텐데. 그래 여기 그래 여기다. 뭐야? 아이 이게 뭐예요? 그래 이런 일을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만들었던 지하 벙커란다.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자, 얼른 들어자
들어가자. 여기 문을 열 날이 올 줄이야. 들어와 들어와. 우와. 여기는 바로 지하 벙커란다.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오랜 기간 살 수 있도록 식량, 물, 산소 등 적어도 3명이서 3년 이상은 살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곳이지. 오랜 기간 동안 밖에 안 나가지 않아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일단은 벙커를 좀 소개시켜주지. 여기는 바로 우리가 맛있는 걸 해먹을 부엌. 우와, 밥 주세요. 얼른, 배고팠단 말이에요. 식량은 아껴야 된다고. 이제 우린 밖에 못 나가, 리아야.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야. 화장실? 여기서 여유롭게 CD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똥도 쌀 수 있어. 그리고 이 빛은 평범해 보이지만 바로 물이야. 최첨단 물이지. 아, 물이었어? 자, 따라와.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곳이야. 바로 로봇 닭. 우와. 그리고 여기는 막 농사하는 곳이야. 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안 자라잖아. 그래서 최첨단 LED 화면으로 햇빛을 직접 만들었다고. 우와. 여기서 이제 씨앗을 심고 우리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 방인데. 왜? 여기는 먹을 걸 저장하는 곳이야. 식량 창고지. 이 정도면은 최소 3년은 더 먹고 남는다고.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씨앗들이 다 멸종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씨앗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단다. 당근 씨앗, 감자 씨앗, 사과 씨앗, 이걸로 새로운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우리 먹을 수 있지. 그래, 부지런만 하면 뭐든 가능할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 편히 잠잘 침대. 우와, 아빠 여기 전기장판도 있어요. 전기장판이 직접 탑재되어 있는 그런 침대긴 하지. 우와, 아빠 여기 누우면 온몸이 갈리겠는걸요? 이거는 시원하게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침대야. 여름 때 배고 잘 거지. 우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밖에 못 나가서 별을 못 보잖아. 내가 최첨단 LED로 별을 만들어 봤어. 그리고 거실도 가볼까나? 여기 바로 거실. 여기서 컴퓨터 게임도 하고. 우리 이제 몇 년 동안 밖에 안 나가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을 거야. 너무 완벽한 벙커야. 아유, 잠깐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맞다 맞다. 응? 아빠 어디 가? 여보? 지금 밖에는 인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달린 비가 내린다고. 사람들이 그 비에 맞고 죽을 거야. 아빠는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야만 한단다. 오직 나밖에 못하는 일이지. 네? 네? 아빠! 여보, 나 다녀올게. 네, 조심해요. 리아야, 잘 지내. 아빠가 아빠, 금방 가지 올게. 가지마! 엄마,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지구가 멸망하는 걸요. 진정하렴.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알아, 응? 그럼 내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다. 태태기? 야, 여보세요? 태태가? 리아야, 밖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너 너무 무서워. 도와줘.
대다가 이거 쥐진흑대? 리아야, 엄마 아빠가 문 앞에서 죽어 있어. 나 너무 무서워. 경찰도 구급차도 오지도 않아. 또 도와줘. 누구야? 아빠다. 이거 아빠 아니에요? 아니야. 아빠는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 아빠가 아닌 거야. 아니에요. 아빠일 수 있잖아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리아야, 지금은 바깥 사람들과 접촉해선 안 돼. 정말 위험하다고. 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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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몸이 아파. 찢어지는 것 같다고.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아. 도와줘. 왜 이러세요? 난 엄마가 죽은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눈앞에서 엄마가 죽었을 땐 난 아무것도 못하고 울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벙커 안에 있는 것들을 뒤졌다. 맛은 없지만 좋게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 물이 있었고 식물을 키울 수 있는 곳도 있었다. 혼자 있기 외로워서 식물도 키우고 했지만 엄마가 생각나 매일같이 울곤 했다. 1년이 지났을 땐 아빠도 죽은 거라고 확신했었다. 그렇게 9년이 지났다. 헐레벌떡! 너무 배고파!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 배고파! 나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젠 신량도 끝이 났어. 방법도 없는 것 같아. 나가야겠어. 이 벙커를. 고!